체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은 이렇게 셔틀 두 개로 체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셔틀 하나와 볼실을 이용해서 체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체인을 만들 때는 셔틀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점, 셔틀 하나와 또 다른 실이 꼭 필요하다는 점, 링을 만들 땐 이렇게 셔틀 하나만 있어도 링을 만들 수가 있었죠? 체인은 셔틀 하나가 필수로 필요하고 그 외에 셔틀이나 볼실 필요합니다. 그럼 체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매듭을 묶으실 땐 스퀘어 넛으로 묶어주세요. 지금은 대충 묶을게요. 묶어주신 후 링을 만드실 땐 이렇게 잡고 링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체인을 만드실 땐 이렇게 잡지 않으시고 매듭이 될 실, 더블 스티치가 만들어질 실을 이 색깔로 더블 스티치를 만드실 거면 이쪽 실을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주신 후 너무 가까운가요? 손가락에 걸어주신 후 여기다가 실을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감아주세요. 이렇게 실을 감아주시고 새끼손가락으로 이쪽 실을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 실이 더 탄탄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편해요. 이렇게 되겠죠? 거신 후두 번, 세번 감으신 후 이쪽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잡으시고 더블 스티치를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티치, 두 번째 스티치,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더블 스티치를 계속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체인을 만드실 때는 링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체인은 링보다 이 작업할 때 당겨주는 정도 텐션 조절이 더욱 중요해요. 몇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체인을 만들다 보시면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건 너무 느슨하게 만드신 거예요, 체인을. 이렇게 되었을 땐 이쪽을 이렇게 저쪽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이렇게 당겨서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아치 모양의 곡선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체인은 곡선 모양으로 나와야지 제대로 만드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작가가 이렇게 곡선 아니고 직선을 요구하는 경우, 작가가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그 외에는 다 체인은 곡선이 나와야 해요, 요렇게. 근데 이걸 당기실 때, 이렇게 당기실 때 너무 세게 당기셔가지고 요렇게 되시면 곤란해요. 이건 또 너무 많이 당긴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이 당기지 마시고 적당하게 유선형을 그릴 수 있도록 얼만큼 당겨야 적당한지는 작업을 여러 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쁜 곡선이 될수 있도록 체인을 만들어주세요.